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큐는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최고의 보컬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온 유주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카메라 이쪽입니다. 유주씨. 아, 안녕하세요. 인사 예, 귀엽게 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트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올해 1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디지털 싱글 이브닝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활동 때 제가 러브게임을 못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그 한을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놀이 외에 뭐 많은 곡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전곡 작사 작곡 유주씨가 네, 예, 정말 그 대단한 작업인 거거든요. 모든 곡에 다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게. 그래서 네. 첫 또 솔로 앨범이었으니까 네. 얼마나 많은 또 공을 들였고 많은 추억이 있었을까. 첫 네. 솔로 앨범이라서 그래서 그때 꼭 좀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 스케줄이 뭐가 안 맞았어. 저하고 네. 인연이 안 됐어요. 아이고야. 너무너무 예. 그래서 이제 곡 소개는 제가 다 아, 잘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이브닝.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아, 진짜 이렇게 저녁에 특히 이렇게 러브 게임 이 시간에 또 네. 듣고 하면 너무 좋은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맞아요. 이번에 역시 또 작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아니 이 곡을 쓸 때 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게 된 건지. 이게 그 1집 앨범 때랑 좀 비교를 하자면 예. 1집 때는 좀 제 스토리, 예. 제 이야기를 많이 녹여내느라 약간 뭐 진지한 톤의 가사도 있고 예. 뭐 이랬는데 이브닝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이런 스토리보다는 그냥 모두가 편하게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좀 담아보려고 예. 했어요. 그래서 예. 그냥 되게 재밌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려주는 것보다도 좀 부담이 그럼 없었겠네요. 네. 그냥 그쵸. 네, 그냥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딥하고 예. 너무 이렇게 진지해지기보다는 그냥 예쁜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한번 담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봄은 지금도 봄만 되면 신청곡이 와요. 정말요? 그러니까 유주 씨의 홍보와 상관없이 그냥 홍보하는 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 곡이 신청곡이 올 때쯤이면 아 이제 봄을 사람들이 느끼는구나. 근데 이제 여름이면 이브닝이 또 계속해서 들려올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여름에, 많이 들어주세요. 예,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곡입니다. 아니 뮤직비디오 보니까 네. 너무 예쁘게 촬영하셨던데 아니 그 정도면 이 헤드폰 광고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헤드폰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네. 음악이 안 나와도 나오는 것처럼 액팅을 잘하니까 예. 네. 음악 그때 안 나오고 있었군요. 당연히 안 나왔죠. 예. 네, 그 실제로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요즘에는 뭐 다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니까 네, 요즘에는 그쵸. 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네. 촬영할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그때 한창 또 비가 많이 올 때여가지고 사실 이 자연광이 제일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연광으로 못 찍으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딱 그날 정말 감쪽같이 비가 안 왔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너무 다행히 그 예쁜 태양빛, 그 자연광으로 좀 촬영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었고 또 빅나티 씨도 일정을 잘 맞춰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만 물감 실제로 막 그 칠해보고 네. 하니까 어때요? 그 현장에서 어땠어요? 약간 스킬이 있는 게 사실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칠을 하면 네. 준비되어 있던 멋진 그림으로 다시 교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미술팀이 아주 열일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낙서만 하고 네. 완벽한 그림은 미술팀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네. 낙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림으로 네. 거기는 배치가 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사실 붙일 이렇게 일자로 쭉 네. 하는 거는 유주 씨가 한 게 아니죠. 아, 그건 제가 했어요. 어, 그거 했어요? 네, 그거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 근데 그거 되게 네. 잘했던데. 그쵸. 그게 네. 이렇게 분홍색 물감이 지나가면 맞아요. 분홍 의상으로 나오고. 그렇죠. 네이비색 지나가면 네. 이제 청착으로 바뀌고. 맞아요. 오, 정말 이 디테일을 아, 역시 우리 소연 언니는 난 정말. 그래서 이게 유주 씨가 했나 안 했나 손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주 씨가 직접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보면 좀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좀 손도 좀 떨리고 약간 이렇게 그래요. 일정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예뻤어요. 아, 감사해요. 나중에 얼굴에 막 묻히는 이런 샷들이 네. 있었는데 얼굴에 이제 그런 건 NG가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좀 아 그때 사실 그렇게 친한 상태가 아니라 예, 예. 서로의 얼굴에 물감을 묻힌다는 게 굉장히 신뢰, 조심스러웠거든요. 맞아요. 조심스럽지. 신뢰가 네.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빅나티 씨는 제 얼굴에 직접 묻히진 않았고 예, 예. 미리 묻히고 있었죠. 네, 제 건 이제 메이커 예. 선생님이 해주신 예. 거고 저만 이제 빅나티 씨 예. 얼굴에 좀 이렇게 코에도 하고 약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예. 아 그래도 또 잘 하더라고요. 또 개구쟁이처럼 이렇게 예. 또 잘 또 어떻게 나왔네요. 또. 그게 이제 사실 서로를 정확하게 오랜 기간 알고 있어야 상대방 네. 어디에 찍어줘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아요. 여자친구 멤버들이 찍었으면은 정확하게 뭐 딱딱딱 네. 찍어줬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연출이 됐을까 그 상황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아 여자친구 진짜 반응 좀 알려주세요. 이 동생들 비비지도 모니터 하잖아요. 우리 소원 씨도 모니터 그쵸, 하고 그쵸. 어떤 이야기? 일단 다들 뭐 좋다고 해줬고 예린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때문에 만났잖아요. 신곡을 미리 들었어요. 미리. 네 언니는 예. 미리 듣고 예. 좋은데? 좋다고 막 예. 이렇게 예린 언니스럽게 예.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린 씨하고 오랜만에 예능 촬영했잖아요. 엄청 오랜만에 그거 했죠. 어땠어요 네. 느낌이? 예전에는 참 네. 일상이었는데 그죠? 안 그래도 네. 예능 촬영을 하다가 제가 예린 언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네. 예린 언니가 저를 보고 빵긋 웃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팬분들이 그걸 되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게 제가 언니한테 메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메롱을 하고 있고 언니가 저를 보고 웃은 건데 네. 팬분들 시선에서는 네. 아이고 아름답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저는 오히려 되게 그 언니와만 할 수 있는 그 익살스러운 장난 그걸 네. 되게 오랜만에 할 수 있어서 맞아. 좋았어요. 그래 진짜 또 오랜만에 보는 또 투샷이었습니다. 네. 3844님이 두 분 만나자마자 허그하고 난리 났네요. 아 이게 보였구나. 어머, 이거 보는 라디오가지고 3118님 두 분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보자마자 서로의 눈빛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이게 보였나 봐요. 제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게. 유주가 이번에 소연 언니 보러 간다고 신나했던 게 생각나는데 보기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유주 씨 네. 오기를. 예. 아니 보니까 막 DJ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 유주 씨. 제가 감히 언니 앞에서 DJ를 시작했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주 우리 최고의 DJ죠. 네,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여기 판넬로 보시다시피 네. 라디오와 지금 결혼했죠. 결혼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 결혼했죠. 라디오와. 저는 이제 조금 연애를 시작한 타이밍 정도. 예, 썸 타는 것 같, 약간 예. 썸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여러분 우리 네. 유주 씨가 하는 방송도 많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뮤직큐 퀴즈가 나갑니다. 유주 씨가 퀴즈를 직접 출제해 주시면 되고요. 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판영랑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유주는 1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날 파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유주는 12월 23일부터 밤을 새서 24일을 맞이하려 하는데 깜빡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아. 24일 날 갑자기 눈을 뜬 유주가 동생을 보고 한 말은? 그렇죠. 24일만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깜빡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24일 날 눈을 뜨자마자 유주는 동생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이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늦은 여름 밤속 너와 내가 느끼는 이 떨림 뜨거운 것보다 차가워진 맘 꼭 취한 것 같아. 유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24일 날 갑자기 눈을 뜬
유주는 동생을 보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현아 님이 주셨습니다. 이브닝 귀여운 퀴즈네요. 크리스마스 동화 같아. 이브닝. 유주표 윈터송도 네. 기다려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왜냐면 봄 있고 여름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 것만 만들면 되고. 아 그런가요? 네, 숙제면 숙제. 이렇게 숙제. 겨울 것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 20살로 갑자기 눈을 뜬 유주 씨가 이브닝? 예, 크리스마스 이브닝 이런 의미거든요. 예, 차연승님이 주셨습니다. 이브닝 저도 유주님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파티하고 싶어요. 근데 유주 씨가 이제 솔로니까 크리스마스 네. 이브에 팬 파티나 이런 거 기획해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윤지성 씨가 그걸 기획을 해가지고 네. 크리스마스에 윤지성 씨하고 이제 팬 파티 제가 이제 진행하고 윤지성 씨 팬들하고 그 다발들하고 네, 아, 너무 네. 재밌. 있는 크리스마스.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딱히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지금 마음이 좀 울적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커넥트 듣고 있나요? 네, 커넥트. 예, 관계자. 해봅시다. 예, 관계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네. 우리 팬 파티 같은 거 기획 한번 해주시면 유주 씨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좀 불러주고. 창밖을 보라. 벌써 네. 신다, 벌써. 어떡해. 벌써 신나. 빨리 겨울이 되었으면 네네, 좋겠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관계자 여러분. 이성임 님이 주셨습니다. 네, 이브닝. 저는 솔로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찍 취해서 그치. 크리스마스 당일은 쓰러져 자느라 네. 그날이 사라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팬파티를 하자고 하는 거죠. 좋네요. 네, 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분들께 요거트 쿠폰 선물로 가고요. 오답이지만 그럴듯한 오답.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닝 이 정답은 아니었지만 네. 2231님이 주셨습니다. 네. 청아 벌써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벌써 그쵸, 12시야 그쵸. 눈 떴는데 벌써 12시라고 네, 예,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접근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심현환님이 주셨습니다. 네,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아, 이거 한번 해주세요. 24시간이 모자라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눈을 맞추면 24시간 24시간 아, 유주 씨가 노래해 주니까 너무 신나네요. 너무 신나. 1435님이 주셨습니다. 네,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그렇죠. 이럴 수 있죠. 눈 딱 떴는데 하루가 다 갔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접근 좋았습니다. 홍석현 님이 주셨습니다. 박미경 이브의 경고 요거 한번 소연 언니가 한 소절. 아 이거 이브의 경고 나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해보는 없어 난 날 그냥 떠나버릴 거야. 이 노래였구나. 이거입니다. 들으니까 알겠죠? 네, 알겠죠. 맞아요. 부분 알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노래하면 이 중 알아들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네 분께는 선물이 갑니다. 재미있는 접근 감사드리고요. 유주의 놀이 듣고 와서 잠시 후 4부에는 유주 씨와 제가 허밍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연과 유주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유주 씨는 뭐 여자친구 메인 보컬로 이미 가창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장돼 있는 보컬이죠. 유주 씨가 차려놓은 이 12첩 반상에 제가 이제 숟가락을 잘 얹을지 아니면 다 뒤집어 엎을지는 왜냐면 오늘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운 파트라 저에게는 근데 워낙 유명한 곡이라 여러분 멜로디만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를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와! 제가 좀 너무 음이 되게, 너무 낮았죠,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되게, 되게 답답하다. 사람이 속이 터질 것 같지? 아, 되게 답답하네. 아니 듣는 우리도 아, 네. 원래는 막 시원시원하게 뻗어 나가는데 유주 씨 보컬이. 와, 이거를 가사 없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되게 답답하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누구랑 하냐에 따라서 중요하네. 파트너가. 아오. 왜냐면 이게 항상 최고의 보컬들끼리만 합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걸 못 느꼈죠. 아, 근데 언니랑 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되게 신선한 그 그렇죠. 키와 신선한 충격이죠.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근데 원래는 사실 유주 씨는 저 같은 실력자고는 사실은 뭐 노래를 해볼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 다들 연습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쭉 노래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근데 아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맞췄다는 것도 아니 음을 맞춰서 한 것도 유주 씨 대단하네요. 네, 아니요. 아, 언니가 감사드립니다. 잘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누구의 어떤 곡인지. 정답 좀 오고 있나요? 오고 있어요. 와, 마지막에 유주 씨 멜로디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셨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김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가요. 네,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여름여름에 여자친구 보는 라디오 보시면 유주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허밍을 해드렸는데 7684님이 주셨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아, 이게 오. 이게 제가 아, 이 부분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제 아 너무 낮게 불렀네. 아니 근데 아 근데 아, 중도 나다다 이것 때문에 그쵸?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비슷하게 접근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유주 씨가 부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다. 왜냐면 요즘에 소녀시대가 이제 15주년 돼가지고 이 노래를 네. 엄청 많이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혼자서 또 이걸 부르니까 그 느낌 많이 다르네요. 유주 씨가 부르니까. 예. 오답이었지만 이분께는 선물이 가고요. 6047님은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를 하죠. 잘 가란 말. 어떻게 잘하란 거니. 맞아요. 어떻게 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이런 노래 아시죠? 네. 아시죠? 이런 겁니다. 너무 좋은 노래. 이 부분을 그렇게 들으신 거죠. 예. 다양하구나. 예. 그리고 임유미 님이 네, 아이유 가을 아침.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아. 여기를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약간 높여서 해 주세요. 그쵸? 유주 씨 약간 높여서.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아니 이런 노래 불러보니까 어때요? 이거 굉장히 처음 어려운, 불러보는데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아 노래가 워낙 좋아서 예. 그냥 뭐 누가 불러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 노래 알고 네. 계셨네요. 알죠. 이거 네. 예, 이거 원곡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아이유 씨 버전으로 아시는 분도 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접근이 좋았고요. 그리고 8624님은 SES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언니가? 이게 맛 미쳐 말하지 못했어. 요 부분 때문에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이렇게 부르죠. 숨이 턱까지 찼나요? 이 부분 제가 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이걸로 이제 잘못 생각하신 건데 하지만 선물은 갑니다. 예, 비슷하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안병민 님은요.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어느 이거를 어떻게 베이비 날 터질까 처럼 만나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이게 어떻게 시간 흘려 저랑 비슷하지? 유주 씨 나중에 베이비 이런 날 터 시간 미쳐 그럴 수가 아니야 있구나. 미쳐 터질까 처럼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지? 미처 말하지 어. 못했어. 이거를 베이비 나 터질 것처럼 이렇게 아오. 들은 거.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희 님이 크레용팝에 빠빠빠 다 같이 와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오 되게 신기하다. 이분은 제 앞부분 제가 이제 한음으로 거의 에이. 하다 보니까 요 부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읽어드린 이분들은 오답이었지만 접근을 굉장히 비슷하게 신박하게 오, 해주셔서 그러게요. 선물 갑니다. 와우. 정답을 발표 아 정답을 유주 씨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 제가 허밍했던 네. 부분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여자친구 시간에 네. 달려서가 정답이었습니다. 양진원님 김현경님 1560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오늘 게 좀 쉬웠다고 오늘 유주 씨가 뒤에서 어떻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 이어가 볼게요. 오늘 스페셜하게 유주 씨가 가사를 감정 없이 읽어드립니다. 정말 AI처럼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만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우연히 내게 오나 바보 향기 가보여. 자, 잘 들으셨죠? 샵 1077 50원 유료문자 100원의 긴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나가요.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날 사랑해 주겠니. 유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주 너의 곁으로. 여러분 원곡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고 얼마나 좋은 뛰어난 보컬인지 느끼시겠죠. 너의 곁으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라는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봄 향기가 보여 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생각하셔서 오답부터 발표할게요. 송수영님 주셨습니다. 강수지 보랏빛 향기. 와우.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예, 살며시 다가왔지. 여기도 가사에 아마 뭐 향기가 어려 그쵸, 뭐 이런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랏빛 향기를 송수영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0812님이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가슴 아파서 이거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목이 메어서 예. 근데 향기가 들어가니까 사랑은 그쵸. 향기를 남기고 그리고 안은미님 주셨어요. 네. 봄날 방탄소년단. 아 여기는 오. 가사 때문에 그죠. 여기도 막 그쵸. 봄꽃 봄향기 느낌이 나니까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네.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봄날 그리고 3118님은 10cm의 네. 봄이 좋냐, 좋냐. 그러니까 이게 봄이 이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니 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나나나 이거 알고 계시네요. 이거 네, 알고 있네요. 예 그리고 최학규님은 김유나 봄 날은 간다. 여기도 봄이 들어가니까 이 노래 근데 저는 이 멜로디가 너무 이게 어려워가지고 김유나 씨 노래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맨날 들어도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곡이라. 예, 봄날은 간다가 왔습니다. 요분들 읽어드린 분께는 오답이지만 모두 선물이 가고요. 정답. 네. 을 발표할 텐데 유주 씨가 직접 네. 불러주세요. 정답은요.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입니다. 요거였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유주 로꼬가 함께한 우연히 봄이 정답이었습니다. 김동욱 님이 로꼬님과의 듀엣 보고 싶어요. 최우진 님이 올 봄에 많이 들은 노래입니다. 우연히 봄. 이보미 님,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OST 리메이크 했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아니 그래서 OST 너의 곁으로도 너무 좋고. 네. 사실은 여러분 그 여자친구 소은 씨가 했던 그 드라마에 오싹한 동거 OST도 불렀습니다. 맞아요. 그 비하인드 녹음 어떻게 금방 진행했나요? 제가 예전에 소은이 집 놀러 가서 예. 대본을 몇 장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했는데 아, 괜히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부르면서 언니의 예. 그 연기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고. 그렇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상에 네, 나오면 맞아요. 아무래도 OST도 더 그만큼 신경을 써서 부르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혹시 영화 요즘에 보신 것 중에 아니면 옛날부터 뭐 좋아하는 영화나 나 이런 드라마에 OST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뭐 절절한 멜로라든가 절절한 거. 아니면 뭐 액션 이어갖고 뭐 약간 샤우팅하는 OST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저는 진짜 불러만 주시면 다 할 자신 있는데 뭐 아니면 뭐 썸 타는 드라마에 뭐 이런 약간 가벼운 청량한 곡이라든가 저는 뭐 뭘 원해요? 저는 약간 절절한 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공포물 뭐 이미 한번 했지만 오싹한 동거로 예, 예, 했지만 예. 약간 공포 드라마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공포 정말 막 절절한 사랑 그렇죠. 그런 것도 예. 해보고 싶고 절절한 사랑은 유주 씨가 너무 상상이 잘 되고요. 어떻게 네. 불러줄지 이제 공포는 좀 의외이긴 한데 네. 공포에도 OST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혹시 또 준비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유주 씨 앞으로 연락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 네. 예, 여러분 오늘이 16일인데요. 25일에 있습니다. 목요일에. 네. 여기 비비지도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게요. 네. 어떻게 무대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솔로다 보니까 네.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신경 또 많이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뭐 앞으로의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유주 씨. 네, 앞으로 지금 이런저런 곡들 또 열심히 작업해서 계속해서 앨범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또 페스티벌 이런 무대들도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네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려요. 아니 지난번에 7월에 그 있었잖아요. 네. 사운드베리 페스타. 어땠어요? 네. 그때는? 그때 제가 정말 새로운 네. 경험이라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렸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네. 좀 알 것 같은? 그래서 다음에 네. 도전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예. 여러분, 네.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유주 씨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콜라보 아까 듣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콜라보 해보고 싶은 뮤지션 이번 작업하면서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다 열려있기 때문에 네. 저에게 연락만 주시면 네. 네, 항상 함께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여러분 이 노래 다 기억하시죠? 유주 로꼬 우연히 봄. 이 유주가 이 유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브닝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우연히 봄이 정말 봄에 꼭 듣는 음악이라면 이브닝은 여름 밤에 들으면 저녁에 들으면 정말 좋은 곡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예. 본인이 DJ 하다가 오늘 네. 게스트로 나오니까 어땠어요, 유주 씨? 사실 저는 제가 DJ를 한 경험보다 게스트로 나온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언니가 이끌어주신 대로 너무 잘 즐기고 갑니다. 아, 오늘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오늘 못한 얘기요? 네. 뭐 저는 다 했어요? 네, 시원하게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유주 씨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알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